자, 그 통신공학하고 최근 그 신기술 요거를 한번 쭉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교재는 뭐 여러분들 지금 통신인류라고 된거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분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 분량은 좀 동강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학교로 보면은 이게 거의 뭐두 학기 분량 정도 되기 때문에 두 학기 분량을 2개월에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동강을 일부분은 나갈 거다. 동강을 좀 참조하시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어렵게 하거나 뭐 성의 없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석만 안 하시고 나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통신이 어떤 거구나 하는 이제 그 크래시컬한 그 베이직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과목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또는 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학부 과정에서는 한 4학년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3학년이나 4학년 들어가는 과목들인데,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선입관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뭐 신호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호가 뭐냐? 신호. 그리고 시스템은 뭐냐? 뭐 요런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변조 시스템이죠? 자, 변조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떤 신호로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신호가 무슨 신호냐면은 아날로그 신호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가 있을까요? 이산적인, 연속적인 것도 있고 이산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사람의 뭐 음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0, 1 이런 거, 이런 게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쓰면은 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V를. 그래서 A의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음성도 여기에 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다가 실으면은 AM이라 그러는 거예요. AM. 여기다 실으면은 FM. 여기다 실으면은 P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 뭐냐?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날로그 변조라 그러는 거예요. 아날로그 변조. 그러면 이제 01도 실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여기다 실으면은 ASK. 여기다 실으면은 FSK, 여기다 실으면은 PSK. 두 군데 실을 수도 있죠? 여기다도 실고 여기다 실으면은 뭐예요? QAM, COM, APSK라고 얘기하는 그런 디지털 변조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조 방식이. 자, 변조 방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디에 실어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요. 케이블 모뎀이 있어요. 안테나에서 나가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다. 케이블 모뎀에서 나가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혼돈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변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뭐 디지털 신호가 나가는 변조가 아니고요. 디지털 변조도 아날로그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단지 뭐다? 실어주는 정보가 0과 1의 이산적인 그런 정보를 실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 나가는 건 아날로그예요. 케이블 모뎀에서 나가는 건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변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었으니까 아무리 초보라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봐요. 신호가 뭡니까? 그러면 신호는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죠.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단순한 건데. 신호가 뭐냐?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파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호가 뭐냐? 그러면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시스템은 뭐냐? 뭐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거 외워봐야 뭐 외워지나요? 시스템이 뭐냐?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뭐예요? 입력 신호가 들어가죠? 입력 신호가 들어가잖아.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 요통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응? 이통 안에서 들어온 입력 신호를 처리할 거 아니야. 응? 이통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내보내는 거잖아.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 뭐 그러면 좀 시스템이 뭔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 뭐냐 그러면 시스템 중에 통신이 붙은 거니까 통신이 뭐예요? 정보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기적인 신호 형태로 표현하여 이를 송신기에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이를 재생해서 통신을 하는 뭐 실체다. 어우, 되게 어렵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내고 어디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받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떤 이 정보를 트랜스미터 통해서 채널로 보내고 채널에서 리시버 통해서 정보를 다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빨리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박스가 됐어요. 박스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나왔잖아. 맞아요? 그럼 통신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박스 쳐놓고 화살표 하나, 화살표를 끝. 이게 다예요. 뭐를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굉장히 쉽다. 이게 시스템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 들어가는 게 있죠. 이게 뭐야? 바로, 노이즈. 노이즈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피런스. 제가 앞에 앉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글씨가 안 커요. 목소리도 안 크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좀 자리 있으니까 좀 쉬는 시간이라도 오세요. 제 글씨가 뒤에 잘안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앞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글씨도 작지, 목소리도 안 크지. 그러니까 여기 좀 앞에 한 대여섯 자리 있으니까 앉으세요. 그리고 노이즈, 그 다음에 인터피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이, 뭐, 디스토션이라고 용어가 자꾸 생소하죠? 생소한 거는 자꾸 써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주는 거야, 방해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용어를 채널이라 그런다. 채널. 채널. 1단계가 이런 건데, 이제 2단계로 가면은 이거를 A, W, GN.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산성이라는 거야. 신호에 노이즈가 더해진다. 이런 얘기고, 화이트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다. 에너지 분포가 균일한 거가 백색광이죠. 그게 태양광이에요.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시한 거야.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거에 이게 균일하다 그랬을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줄여서 PS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PSD. 자, 그래서 이제 PSD. 그래서 이제 이게 스펙트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요 도메인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스펙트럴,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덴시티라는 거는 이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단위가 뭘까요? 요 단위가 바로 X축, Y축으로 따지면은 Y축은 헬츠고 X축은 아니 이게 X축은 헬츠고 Y축은 와트가 되는 거예요. 와트. 이게 PSD야, PSD. PSD. 자, 내가 용어가 생소하다 그랬죠? 그건 자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SD, ESD, PSD, ESD 막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면은 생소하고 생소하면 어렵고 그게 나중에 막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쉽다. 그래서 PSD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아,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게 ESD라 그러는 거 ESD. EST, EST, EST. 단위는 뭘까요? 단위는, 자, 이 스펙트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헬즈가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올라가는 거는 줄이 올라가는 거야. 줄, 줄. 이거를 EST라 그래. EST, PSD, EST.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다. 그 다음에, 요 가우시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가우시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면은 시간 영역에서 막 이렇게 이런 막 이게 잡음이 분포예요. 이 잡음의 분포를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가우시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통계적 발생 확률, 요거 통계적 발생 확률, 요거의 통계적 발생 확률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평균값이 뭐가 돼요? 평균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평균값이 뭡니까?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함수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뭐 1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0.999999 이런 건 있어도 100%는 없어요. 확률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평균값은 여기가 딱 이거 다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값이 되는 거예요. 랜덤 변수의 어떤 기대값을 우리가 평균값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랜덤 변수 X의 expectation, 기대값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평균값. 평균. 평균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바로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갖는 잡음이다. 잡음은 뭐죠? 원치 않는 신호를 잡음이라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이 잡음이다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는 건 다 잡음이 되는 거예요. 다 잡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한데 자꾸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에서 신호를 분류하는 방법은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써요. 이게 뭐냐? 바로 랜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랜덤. 그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확정 또는 랜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분류를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분류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류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잡음처럼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 펑션을 쓸 수가 없어요. 펑션이 함수죠? 확정적인 걸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수학적인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신에서 신호를 분류할 때, 이두 개로 분류하는데, 그두 개로 분류하는 가장 중심적인 건 뭐냐?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이거예요.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러면 이거 랜덤 비결정이 되는 거고,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 이두 가지 분류법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쓰는 분류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워낙 그 좀, 시달렸을 거예요. 뭐, 이게 통신이라든가, 뭐, 전자라든가, 뭐, 전기 이렇게 학부 졸업하신 분들은, 보통 뭐 랜덤자 들어가는 거는 다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시달려가지고. 근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뭐 여러분들이 뭐 SCI 논문을 쓰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험은.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결정하고 비결정, 확정하고 이건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럼 뭐로 표현할래? 바로 통계적인 걸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통계적인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얘기했던 평균값. 또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산. 아시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 variance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밖에 표현 못 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또두 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분류가 돼요. 두 개로. 두 개로.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시간을 집어넣어서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떤 통계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거를 정상적 랜덤 신호. 이거를 비 정상적 랜덤 신호. 그래서 이제 여기 비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 랜덤 신호와 비정상적 랜덤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상적은 글자 그대로 통계적 성질이 스테이셔너리. 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적.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통계적 성질이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신호를 정상적 랜덤 신호다. 스테이셔너리. 이게 우리말로는 이걸 또뭐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적이라는 번역을 많이 또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저게 뭐 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얘기하죠. 평균값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정상적 랜덤 신호다. 책에 다 있어요. 설명 잘 들으시고요.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정상적, 비정상적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 확정신호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신호 같은 거 있죠. 주기신호. 주기신호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기가 뭐 이런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A의 코사인 2파이 FT 이런 거는 이게 뭐 그 뭐 주기가 딱 있잖아요. 그죠? 이 주기가 뭐예요? 이 주기가 이런 주기가 딱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몇 헬지라 그래 이거 60헬지잖아. 60헬지. 이거 주기 얼마야? 60분의 1이잖아. 60분의 1마다 또 계속 나와서 똑같은 신호가 되는 거야. 이거를 주기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기 아닌 건 뭐라 그러냐? 비 주기 신호예요. 이 주기가 없다는 거야. 주기가 없다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표시를 하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럴 수 있는데 이 비주기가 없는 거야. 주기 없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0 여기가 이제 요 도메인을 여기다 쓰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다 쓰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가 여기다 쓰는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말 번역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구형파 영어로는 RECT 뭐 해준 말일까요? 렉탱귤러 구형파가 영어로 렉탱귤러예요. 렉탱귤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했으니까 여기에 결정, 확정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주기 있나요, 이거? 주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주기 신호가 되는 거지. 주기가 없다. 주기가 있다. 어? 비주기, 주기. 그러면 이제 특수한 형태 하나가 있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직류신호. 자, 직류신호는 여러분들, 뭐, 그냥 상수로서 딱 뜨는 어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0V다,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뜨는 그런 이제 직류신호가 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통신에서는 이 도메인을 바꾸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다 무슨 도메인이죠? 이거는 시간 도메인이죠.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는 시간 도메인상에서 신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스펙트럼 분석기는 무슨 도메인상에서 신호 보는 거예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라 하는 이 비주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프리에 급수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에 시리즈 급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네,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에 트랜스폼. 통신에서는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전수할 수가 없어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못하는데 미적분을 하자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구단 못하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하자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리에 변화는 기본이다.
기본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네, 프레급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급수니까 시리즈죠.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뭐 그런 급수가 뭐냐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급수인데 여기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이제 직류 신호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물어보면요. 답변을 거의 못 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해로 배우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 실효치가 뭐다, 평균치가 뭐다, 뭐 최대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걸 해요. 기술사도 모의 면접을 하는데 그 어려운 필기를 다 패스하신 분도 실효치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못 해요. 못하고 막 버벅대요. 아주 베이직한 기본인데도.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C 220V가 실효치라 그러는데 그 AC 220V가 실효치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황당한 거죠. 맨날 뭐 220 그랬는데 그 실효치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답변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중시하는 실무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이제 실효치가 뭐냐? AC 220V가 실효치라는데 이게 뭔지 의미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죠. 바로 실효치는 가장 핵심은 직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0이라는 거는 직류 220V가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 지금 회로 시간 아니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진도 못 나가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자, 그래서, 예. 자, 이제 이런 이제 신호 분류 체계는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통신에서 많이 쓰는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성으로 분류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측이 된다, 예측이 안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신에서 많이 좀 쓰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 요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죠. 자 그 에너지가 뭐냐 뭐 전력이 뭐냐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전압이 뭐야? 전류가 뭐야? 전력이 뭐야?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해로 시간 아니니까 자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뭐, 그림이니까, 뭐, 부담되는 건 아니죠? 요거를 최대치라 그럽시다. 예, 요거를 최대치라 그럽시다. 가장 높은 거. 그러면은, 여기는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라면서요.
이건 아시잖아. P는, 이건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막 P는 VI고, R분의 V제곱, I제곱 R이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곱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이해 맞죠? 그러면 이거 실오치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 실오치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은 바로, 요게 A제곱이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력이라 그러죠? 평균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균 전력. 맞아요? 이게 A 반 평균 2분의 A제곱. 맞아요? 그럼 이제 P가 뭔지는 이제 써볼게요. P는 요거에다가 요거고. 자. 아래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R을 정교화하면은 정교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R을 1옴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얘는 VT의 제곱, IT의 제곱,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A제곱이라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요 전력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뭐죠? 루트 민 스퀘어를 한 거죠.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요게 어떤 최대치라 그러면은 그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눠 주는 거죠.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눠서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눠서 제곱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서 제곱한 게 이게 평균 전력이죠. 그래서 2분의 A제곱이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회로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쓰면 이제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P는 FT의 제곱이다. 무슨 전력이다? 이거를 정교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교화 전력이다. 정교화 전력. 그러니까 이제 회로에서 뭐 얘기하는 걸 내가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자, 우리 필요한 것만 좀 갖다 왔으면 이걸 정교화 전력이라 그래요. 정교화. 정교화는 이렇게 놓고 한 그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그 단위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이거의 단위는 와트예요. 와트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단위 시간당 에너지 단위가 뭐야? 에너지 단위가 줄이잖아. 줄. 에너지 단위가 줄인데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흐름이니까 전력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전력은 여기 요거 요 요거에다가 뭐를 바로 T 이거의 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되네요.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에너지 신호를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적분이냐 뭐 부정적분 그런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수학은 굉장히 엄밀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어요. 막. 그런데 공학은 그럴 필요 없어요. 공학의 목적은 수학하고 다른 거예요.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막 수학적인 거로 막 엄밀성 따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얘기를
여기 간단하게 내가 여기 써놨어요. 에너지 신호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구간이 들어가면 이제 뭐 정적분으로 가는 거고, 뭐안 들어가면 부정적분이 되고, 뭐 그런 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왜 표시가 되냐면은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있다면 적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데 시간 구간이 만약에 무한이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시간 구간이 무한이라면 이렇게 긋고 이렇게 쓰면 또 이게 뭐죠? 절대치가 되는 거죠. 어차피 에너지에 뭐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 신호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에너지 값이 유한값을 가지면 에너지 신호다.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구간이야? 시간 구간이 무한이지? 그런데 에너지 값이 이퀄이라는 건 유한값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한값이 아니고 유한값을 가지면 이거는 에너지 신호라는 거예요. 에너지 신호다. 에너지 신호다.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게 또 지수함수는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은요, 이 값이 유한 이게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부한 친구들만 그러면 이게 유한값이에요, 무한값이에요? 유한값이죠. 그럼 이거 에너지 신호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를 따지는 그거는 이 정의에 의해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냐 그게 아니고 이 정의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막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0으로 가고요. 이게 0이 되면은 A 값이 되고요. 집어넣으면 2분의 A 제곱 나와요. 응? 그러면 이거는 너네 에너지 신호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 이걸 말로 쓰면 뭐라고 하는 거야? 시간 구간이 무한일 때 유한 값이 나오면은 에너지 신호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요거에서 좀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될 거다. 자. 전력이 뭐야? 전력이 단위 시간당 에너지 흐름 아니야. 에너지 단위가 뭐야? 줄이지, 줄. 줄. 줄 퍼 세크가 이거니까. 여기서 줄 하면은 세크가 넘어가면은 와트하고 세크가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은 적분을 써야 될거 아니야. 적분. 잘게 잘라서 모아야죠. 안 변하면 이렇게 쓰지만 변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여러분들 책에 있죠. 그래서 어떤 신호를 에너지 신호냐 아니냐 하는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보니까 이거는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기가 없죠.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는 에너지 신호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 분류법에서 이 비주기 신호는 에너지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신호가 된다. 그러니까 분류법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개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류하고 교류로 나누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직류에서 교류에서 이건 전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통신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법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왜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는 비주기 신호예요. 비주기 신호는 에너지 신호가 된다. 정의는 조금 알아야 된다. 정의는 조금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비주기는 에너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에너지 신호가 왜 중요한 거냐? 통신 시스템의 성능, 통신 시스템의 성능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대체 이 단위의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요거는 노이즈 덴시티예요. 노이즈 덴시티. 노이즈 덴시티의 단위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덴시티는 여기가 와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ST라는 거야. PST. PST. 아까 얘기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비트당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니까 비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잖아. 그 비트당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노이즈 덴시티. 비트당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난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 여기 얘기하면 또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자, 이게 비트당 에너지죠?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여기 비트당 에너지. 비트당 에너지. 노이즈 덴시티. 노이즈 덴시티. 그럼 아까 이거 여러분들이 노이즈 덴시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쫙 그린 거 기억나요? 이렇게 쫙 그렸죠? 쫙 그렸는데 그 비트당 에너지가 노이즈 덴시티보다 작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작으면 통신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아까 내가 그린 거 기억나시죠? 이게 입장했잖아. 촤 전주파수에게 걸쳐서. 그런데 어느 특정 대역의 비트당 에너지가 노이즈 덴시티보다 작으면 통신 안 되잖아요. 크면은 통신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표현한다는 거는 초보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비오브 엔제로는 그런 거구나 하는 거고요. 이 에너지 신호는 이제 양측 지수함수, 가우시안, 구형파 이런 것들은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대요. 에너지 신호.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전력 신호야, 에너지 신호야? 이거 비주기죠? 이거 에너지 신호예요. 에너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모양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유한값이 나오면 걔는 에너지 신호가 되는 거예요. 무한값이 나오면 그건 전력 신호죠.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거 의미 이해되시겠어요? 노이즈 덴시티 아까 그랬었죠? 화이트 노이즈 할 때. 그래서 자, 이제 그거를 좀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전력 신호는요. 전력 신호. 자. 전력 신호. 자, 전력 신호는 아까 요거 보세요. 에너지 줄이 이게 아까 뭐 줄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 퍼 세크라는 단위 체계를 갖겠죠.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쓰면은 이거 에너지 신호잖아. 에너지 신호는 자, 에너지 신호는 이게 에너지 신호라 그랬지?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세크가 있으니까, 응? 이렇게. 주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전력 신호가 돼. 이 주기가 있으니까 한 주기? 자, 이거 보세요. 자, 한 주기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니까 여기를 2분의 t제로, 플러스 2분의 t제로면 한 주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t제로에서 플러스 2분의 t제로까지 한 주기. 한 주기만 저기에 들어가게 해주면은 되는 거죠. 예, 한 주기만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자, 이거는 뭐다? 바로
전력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력 신호는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가 있다는 거다. 주기가 있다는 거다. 중요한 얘기예요. 주기가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당연히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되겠죠.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된다. 전력 신호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전력 신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뭐죠? 유한값, 무한이 아니라는 거니까 유한값이라는 거지. 이게 유한값이 되면은 걔는 전력 신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무한보다 작다, 유한값이다. 이 결과식이 유한값이 되면은 걔는 전력 신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요 단위 체계를 잘 연구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요게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잖아, 에너지. 그지? 에너지를 요 세크로 나눴잖아. 세크, 그지? 에너지를 세크로 나눈 게 전력이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안 그려도 뭐 계속 이게 되잖아, 그죠? 계속 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계속 있잖아요. 주기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시간 구간이 무한이면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무한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는 뭐 이건 상식이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거는 시간 구간이 무한이다. 그죠? 이거는 시간 구간이 딱 끊어지는 거. 이거는 무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 전력 신호는 에너지가 뭐가 되죠? 바로 이 전력 신호는 이게 이건데 에너지가 뭐가 돼요? 에너지가 무한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무한이 됩니다. 이런 거고요. 얘는 얘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한번 두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의미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그게 여기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시그널하고 노이즈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 파워는 단위가 와트죠. 그러면은 요거는 노이즈 덴시티. 요거에다가 대역을 곱하면은 파워를 얻을 수 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노이즈 파워 이거는 그 대역이 어떠냐? 대역이 넓으면은 노이즈 파워가 큰 거죠. 대역이 적으면은 노이즈 파워가 작은 거죠. 그런 걸알수 있고, 요 시그널 파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력. 전력. 그래서 요두 개의 비를 여러분들이
성능, 성능. 아까 2배 오브 엔제로가 통신 시스템의 성능 2배 오브 엔제로는 에너지 크기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SN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것도 뭐예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표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가 됐다면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신호, 여기는 전력 신호, 여기는 그럼 일단 이 도표를 만들 때 최소한 도표는 네칸 이상을 만든다. 이거 규칙입니다. 예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도표를 만들었는데 세개 만들면은 함량 미달. 그러니까 네 개는 만들어야 된다. 도표를 만들 거면 네 개는 만들어야 된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의, 예법이에요. 예법. 그러니까 이걸 뭐두개 만들면 도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쓸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한번 볼래요? 일단 창도 하나 이렇게 탁 만들어서 에너지 신호 이런 거 하나 딱 이렇게 그리는 거야. 멋있네, 그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 탁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건 뭐내 자유지 뭘 넣든 간에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 그림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종이? 배웠네? 종이. 이는 아까 무한대 무한대. 그지? 여기는 P는 T0 이래. 2분의 T0 플러스 2분의 T0. 이게 이거 그죠? 이걸 말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말로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유한 값을 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에너지 신호. 이게 아까 에너지 신호의 정의였었죠. 이게 유한값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P는 뭐가 돼요? P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얘는 P가 유한값을 갖고 에너지는 무한값을 갖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적용. 그럼 네개딱 됐잖아. 다섯 개도 쓸수 있어. 여기 뭐 써? 아날로그 시스템의 아니야, 디지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EB over N0. 여기는 아날로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여기. 여기는 뭐 디지털 쓸게 너무 많아. 통신 시스템 어떤 성능 표시할 때 여기는 뭐야?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 성능을 글씨는 그냥 시간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표시해 주는 이거. 그럼 네개 됐잖아. 다섯 개 만들고 싶어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말로 쓰고 싶어요. 여기다 말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는 도표로 하세요. 정리는 도표로 하세요. 그래서 정리는 도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요거 하나 쫙 이거 뭐 스캔하는데 뭐몇초 걸리겠어요. 그냥 착 스캔하면 이제 몇 페이지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도표
정리는 도표로 하시고, 도표는 최소 4개 이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4개. 아,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이거는 내 자유예요. 뭐, 이걸 꼭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뭐, 이렇게 쓰고, 여기다 아까 뭐, 여기 A라 그러면 여기 A에 뭐, 렉탱귤러 뭐, T에 타우, 뭐, 여기는 뭐, 이게 A라면 A에 뭐, 코사인, E, 파이, FT. 뭐, 이거 쓰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성의껏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표도 얻어봤네요. 자, 그래서 주기신호는 전력신호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 분류법을 쓰면은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신호가 뭐냐? 바로 임펄스는 이 분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램프 신호 이런 것들은 이 분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주 뭐 초보적인 얘기 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리뷰해 봅시다. 이제 신호 표현은 이제 신호다, 시그널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우선 이 공식 하나 좀 이거를요, 오일러 공식이라 그래요. 오일러 공식. 오일러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각 주파수라 그러죠. 각 주파수 또는 이제 각 속도라 그래요. 각 속도. 이 개념이 좀 어려우신 분은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물리, 중고등학교 물리에서 메타퍼세크가 속도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뺑뺑이 도는 환경에서의 속도예요. 이거 각 속도, 각 주파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러죠, 주기. 그리고 한 바퀴가 호도법으로는 360도라고 하지 않고 2파이 라디안이라 그러죠. 2파이 라디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2파이 t분의 1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E 파이 F가 된다 하는 것도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 오일러 공식에서 요 세타라고 얘기한 거는 E 파이 FT를 얘기하는 거예요. E 파이 FT, E 파이 FT. 근데 그냥 내가 글자 한자로 쓰려고 이렇게 쓴 거, 한자. 여기다 이게 세자로 쓰면 E 파이 FT 네자 써야 되잖아. 근데 한자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타라고 쓴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여기 세타가 뭐죠? 오메가 t인데 요거를 e 파이 f t 몇 자에 보였어? 네 자잖아, 네 자. 네 자보다 한 자가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써 놓은 거지. 뭐 이거 있어 보이라고 쓴거 아니에요. 간단하니까. 심플하니까. 이렇게 공식이라고. 오일러는 사람 이름이고요. 예, 이제 공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길게 쓰면은 코사인 e 파이 ft는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j의 e 파이 ft 플러스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e 파이 f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코사인 2 파이 FT는 2분의 1의 요거에 요거. 그러면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를요. 회전 페이저라 그래요. 페이저. 페이저가 뭔지는 또 회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거 하잖아요. 응? 페이저가 뭔지. 페이저가 뭐예요? 진폭? 일정하죠. 그리고 주파수? 일정하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진폭 220, 아, 진폭 일정하죠? 전압 일정하죠? 220. 주파수 얼마예요? 60Hz 일정하죠? 그러니까 페이저로 쓰는 거야. 페이저로. CV, CF. 그래서 이제 전기하는 애들은 CV, CF라 그래요. VV, VF. 이런 용어들이 이제 전기하는 애들은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은, 콘스탄트, V가 뭐예요? 볼테이지겠지, 뭐. C는 콘스탄트 프리퀀시. 그러니까 220V, 60Hz가 콘스탄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버터를 쓰면은 VV, VF가 된다 그래. 이게 뭐예요? 배리어블 볼테이지. 배리어블 프리퀀시.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터 속도를 막 바꿔주는 거야. 아, 모터 속도를 막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 뭐 빨리 돌아 그럼 윙 돌고, 천천히 돌아 그럼 천천히 돌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는 뭐다 예상들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전기 자동차는 모터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 모터. 아, 그럼 또 테슬라.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아, 뭐 이런 게 슬슬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그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를 쓴다. 왜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를 쓰냐? 그러면은 이 명차들 보면은 그냥 윙 하고 바로 극가속을 할수 있죠. 뭐 그냥 가자마자 막 시속 막 300도 만들 수 있는 게뭐 페라리니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쓸 데도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과시용으로 타는 거고 그뭐 우리나라 그렇게 달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폼으로 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영토가 강한 나라 있잖아요. 뭐 미국이라든가 뭐 러시아 이런 애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그폼 잡으려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거 그게 아니고요. 페이저를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페이저를 쓰면, 페이지는 뭐냐면은 요 CVCF야. 그러니까 볼테이지 안 변하고 프리퀀시 안 변할 때 쓰는 게 페이저야. 자, 그럼 여기서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회전한다. 그래서 요 회전은 뭐냐면은 요 회전은 반시계예요, 반시계. 요거는 시계방향 회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방향. 그럼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요. 요거를 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초보를 위해서 쉽게 얘기한다면요. 얘가 크기는 2분의 1이야. 크기는 2분의 1이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요. 얘는 이쪽으로 도는 거야. 이게 도는 게
얘는 이쪽으로 도는 거가. 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두 개가 돌아서 합해지잖아요. 합해져요, 합해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더 쉽게 한번. 네, 이렇게 돌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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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이 합성이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두 개가 딱 합성이 되면은 1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코사인이 뭔지 알죠?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돌아, 이렇게 착 해서 2분의 1분의 1은 1 되죠? 돌고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이제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가 합성이 되면은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은 0에서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죠. 마이너스 1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돌아서 여기서 합성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0, 1, 이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서 그런 거야. 이게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도는 데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폭은 일정해. 응?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빨리 도냐, 천천히 도냐의 문제가 있죠. 빨리 도냐, 천천히 도냐. 그쵸? 뭐 그런 문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코사인 그려보면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게 뭐야? 응? 플러스 1.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1.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을 먼저 때렸어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자, 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책에 그림 1의 4. 그림 1의 4를 한번 보시면. 일단 돈다는 건 이해되시죠? 돌아요. 돌아요. 도는 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주파수 측에서는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책에 보면은 마이너스 F0, 플러스 F0. 자, 마이너스 F0, 플러스 F0. 자, 마이너스 F0, 플러스 F0. 그럼 플러스 F0는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마이너스 F0는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크기는 2분의 1이잖아. 이해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스펙트럼에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상은 어때? 위상은 반대지? 반대예요. 그 2분의 A가 나타날 때 위상,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반대지. 이게 실수 측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얘는 이쪽 가고 얘는 이쪽 가겠지? 그래서 위상은 반대로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빨리 보세요. 내가 요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1 이게 돌으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돈다? 돈다? F로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걸 한번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반시계로 돌고 얘는 시계로 도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진폭 스펙트럼이라 그래. 진폭 스펙트럼. 진폭 스펙트럼은 크기는 얼마냐? 2분의 A다. 2분의 A고 반시계로 돈다. 2분의 A고. 자, 이게 뭐죠? 반시계죠? 이게 뭐예요? 시계죠? 그러니까 초보가 제일 헤매는 게 뭐냐면은, 아, 왜 주파수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맨날 그 질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쉬는 시간에 보면은, 맨날 똑같은 질문하니까 저는 너무 당연한데,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스터디가 있으니까, 거기 저 학교에서 통신이론 좀 배우고 공부 좀 잘하는 애 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로레벨이거든, 랑. 그 맨날 그걸 이렇게 해주면은요, 글쎄요, 그좀 그런 것 같아.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거는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 건지 이해되시겠죠? 시계 방향. 이거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회전 페이저가 되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 그죠? 2분의 1. 2분의 1. 그게 진폭이고 위상. 자, 위상은 초기 위상을 거기다 찍어 놓은 거죠. 그 초기 위상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초기 위상이 파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초기 위상을 찍어 놨죠? 초기 이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 이상이 여기가 여기 이제 F0 T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초기 이상이 파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E 파이 F0 T 플러스 파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파이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파이가 들어가면은 J 앞으로 빼주고요. 예, J를 앞으로 빼주고요. 제이를 앞으로 빼주고요. E 파이 F0 T 플러스 파이. 파이. 여기 파이가 있는 거죠? 자, 책에 있는데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F0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플러스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니까 위상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어진 걸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상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폭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도는 거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위상.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실축에서 이렇게 봤다 그런 건데 이거를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자, 이게 통신에서 많이 쓰는 뭐다? 양측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양측 하나, 둘, 양측 스펙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막대기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속도가 느려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응?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주파수를 얘기하면 주파수가 높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주파수가 낮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진폭이 크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고. 위상은 의미를 크게 갖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양측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를 뭐로 잡죠? 여기를 실측으로 잡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를 허축으로 잡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책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축이라고 된 것도 한번 보세요. 책에 단축이라고 된거 보면은
단축이라고 된 거를 한번 보세요. 단축이라고 된 거를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가 하나밖에 없죠. 자, 막대기 몇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막대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단축을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해 보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만 한번 좀 봅시다. 단축을 표시하면은요, 막대기가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요 막대기의 크기가요, 두 배가 됩니다. 그죠? 두 배가 되고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단축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축과 양측 차이는 뭐야? 양측은 반으로 쪼개졌지? 단축은 하나지?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파수라는 거지. 주파수. 주파수. 이거는 단축이야. 단축은 크기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단축 스펙트럼이 되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양측이 돼요. 통신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요거. 그래서 양측 스펙트럼, 단축 스펙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에서 쓰는 그런 신호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통신에서는 이런 신호 표현한다고요. 요거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전기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어떤 신호를 표현하는 거냐 하는 걸로 한번 다시. 자, 이제 통신에 쓰는 거는 지수함수 표현법이라는 거죠. 통신에 쓰는 거는 이렇게 지수함수 표현법을 쓰는데, 이제 전기에서 쓰는 거는 크기, 위상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요, 극좌표 표시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그러면 이거는 상가감수 표시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 이게 오일러 공식이잖아요. 이건 극좌표라 그래. 극좌표. 그래서 크기 얼마, 위상 얼마. 이게 극좌표. 전기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A 플러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직교, 좌표, 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에 다 있어요. 직교, 좌표, 표시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찌그러져 있는데, 자.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사인. 그래서 이제 사인, 코사인은 여러분들 90도 상차 있는 건 아시죠? 예. 상차가 있어요. 자, 시계 생각하자. 시계. 이거 몇 시예요? 12시. 이거 몇 시죠? 9시. 이거 몇 시예요? 3시. 이거 6시. 그러면 3시하고 12시하고 어떤 게 앞선 시간이고 어떤 게 뒤진 시간인지는 알죠? 12시가 앞선 시간이고 3시가 뒤진 시간이지. 그죠? 시계 있잖아, 시계. 시계 생각하라고, 시계. 아, 그럼 앞선다, 뒤진다. 아, 이게 코사인, 사인이 얘가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돼요? 이거
앞서는 거잖아, 그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되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뭐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보다 90도 늦은 게 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보다 90도 늦은 게 이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그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요거는 이렇게 쓰면 이게 90도, 이게 이제 90도 회전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90도 이렇게 회전이 됐다는 거야. 응? 그죠? 이게 이제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90도 회전자가 되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0도가 늦어진 거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요거를 여러분들이 A, B, 요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복수수라 그러는 거예요. 복수수. 이거를, 자, 복수수는 컴플렉스 제형으로. 그러니까 크기하고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복수수. 크기는 요거고, 크기는 요거고, 위상은 요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A에 이렇게도 쓰고, A 플러스 JB로도 쓰고, 이거를 A의 익스포넨셜 이거로도 쓰고, 이거를 A의 코사인 세타에 J의 사인 세타 이걸로도 쓰고, 여기 다 뭐로 다쓸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여기 요게 이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어떻게 쓸수 있어? A는 끼인각이니까 A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코사인, 요거는 끼인각이지. 끼인각. 그러니까 끼인각 이거니까 여기는 A의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요 A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럼 B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사인. 요게 코사인이니까.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어디 갔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거예요. 통신에서는 이거 써요. 통신에서는 이거 써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수 함수에 대한 거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는 어떤 거 많이 써요? 전기는 이런 거 많이 써요. 실제 보면 중고등학교 수학책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신이니까 이거 좀 신경 쓰라고. 삼각함수 표현법. 요 그림 보면 바로 이해되시겠죠? 뺑글뺑글 돌고 뭐 하는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뺑글뺑글 도는 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앞선다, 뒤진다, 앞선다, 뒤진다. 허수초, 실수초. 자, 이제 부담 안 되시죠? 아, 신호 표현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위상이 뭐고, 크기가 뭐고, 이런 것좀 알고, 중요한 거는 양측 스펙트럼과 단측 스펙트럼이 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된다. 자, 정리되시죠?